노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기관이 어딘가? 눈이라고 합니다. 눈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눈의 노화는 25을 넘어가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25이면 한참 필라인데요. 그때부터 눈에는 노화가 이미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도 25세까지만 변화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화가 멈추면서 서서히 나빠지는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증상들, 눈물 흘림, 그다음에 망막의 변성, 녹내장, 기타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여러 질환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괴로운 게이 눈물 흘림과 사실은 돋보기, 돋보기 두 가지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불편한데 남들이 보기엔 뭐 그러느냐 하는 질환들이 사는 이런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눈물 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도 당연히 나고, 먼데도 당연히 안 보이는 거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치료를 통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나이가 들면 그렇겠니. 그래서 저희 외할머님도 이제 92세신데요. 제가 안과 전문의를 하기 전에 학생 때는부터, 그러니까 70세 좀 지나셔서부터 눈물이 나셨는데, 에이, 할머니, 제그 할머님이 전 항상 김의사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대전이 당진인데요. 그래서 김의사 학생 때부터 그렇게 부르셨는데, 김의사 나 눈물 나는 것좀 고쳐줘. 그러면 할머니 나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거 못 고쳐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죄송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진작 수술을 해드렸으면은 눈물 안 흘리고 사셨을 텐데, 지금은 너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겁이 나서 할머니한테는 수술하시라는 소리를 잘못 드리는데요. 또 다행히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눈물길이 막히기도 하지만 또덜 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밸런스가 잘 맞아지면은 불편함 없이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불편치 않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오늘 사람들을 너무나 귀찮게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은 뭐라 그러고, 본인은 굉장히 괴롭고 한 귀찮은 질환, 눈물 흘림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정상적인 눈물이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이렇게 눈 위쪽에 있는 눈물샘이 있습니다. 눈물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있죠. 눈물샘이 이 뒤쪽에, 그러니까 눈 뒤쪽에 저 속에 자리하고 있고요. 또눈 주변에도 눈물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샘에서 일정량을, 아주 일정량을, 우리가 한번 깜빡할 때 내려갈 수 있는 양만큼을 조절을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해서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눈물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눈물점, 그 다음에 눈물점이 위아래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눈물점을 통해서 빠져나갔고요. 작은 눈물관, 그래서 눈물소관이라고 부르는 작은 눈물관을 통해서 눈물주머니 속으로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눈물주머니에 모여있는 눈물들이 우리가 깜빡하는 게 이게 쥐어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의사 돼간 지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저보다 경험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느끼게 되는 거는요, 이 도대체 인간의 몸은 누가 만들었을까? 어쩜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하나의 눈 동작 하나까지도 너무나 많은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하는 것도 그냥 같이 깜빡하는 게 아니라 슬로우 비디오로 차용을 해보면요, 이 가장자리부터 다칩니다. 눈이 이렇게 싹 모아지면서요, 눈물 안쪽으로 싹 모아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눈물점이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눈 구탱이를 이렇게 안쪽 구탱이 보면 여기 살짝 눈물이 고일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 있던 것들 우리가 눈을 깜빡하면서 압력을 주게 되니까요, 그게 살짝 하고 눈물 주머니로 싹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을 깜빡 한번더 하게 되면은 안에 있던 것들이 눌려갖고 아래로 착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나오는 게이 눈을 깜빡거리는 힘하고 또 중력도 물론 작용을 하죠. 아래로 당기는 중력이 작용을 해갖고 눈물이 이 눈물 주머니에서 또 눈물관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눈물은 왜 나는 걸까? 말씀드렸지만 눈물은 정상적으로 누구나에게 나게 돼 있습니다. 눈이 우리가 뭐가 날라오면 눈 깜빡하는 게 눈을 보호하기 기전입니다. 그래야지만 눈을 이 눈꺼풀이 눈을 닫아줘야지만
눈 동자를 보호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닫아주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눈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이는 까만 동자, 또 하얀 자, 그 각막과 결막이라고 부르는 부위인데요. 그 부위를 갖다가 항상 촉촉하게 적셔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르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또 눈물 속에는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이 몇개 되지 않는데 눈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직접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균들이 들어오고 뭐 이물질도 들어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균들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우리가 씻어내는 역할, 눈물이 나와서 그다음에 이걸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매일 물청소를, 그러니까 물청소를 약 10초에 한 번씩 눈은 물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없애주고, 또 눈물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기름기도 들어가 있고 그래갖고 눈물을 갖다 오래 유지도 시켜주고요. 그 안에는 또 우리의 그 바이러스나 나쁜 균들에 대항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어서 수많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도 대부분 것들에 대해서는 감염을 겪지 않는 게 눈물 안에 그런 성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어느 정도 생성이 되면은 어느 정도 빠지는 이런 시소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시소의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인가 기울게 된다는 거죠. 즉, 생성이 많아지면은 배출하는 건 일정한데 생성이 많아지면은 눈물이 고이게 되겠죠. 거꾸로 배출은 멀쩡한데 생성이 덜 되면은 눈물이 모질라게 되죠. 또 눈물 생성은 많이 되는데 눈물 배출도 많이 되고 눈물 배출은 많이 되는데 거꾸로요. 눈물 배출은 눈물길이 막혀 있는데 눈물의 생성은 갖다가 많다가 그러면 눈물이 처음엔 고이다가 눈물 생성이 줄어들게 되면 또 이게 시소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눈물이 막 났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눈물이 안 난다. 이제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언젠가는 또 형평성이 깨지면서 어느 쪽으로 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는요, 너무나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눈물 흘림의 원인이 단한 가지가 아닙니다. 환자분들은 그러십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오셨는데 여기 왔더니 눈물 났는데 다 고쳐갖고 갔더라. 그러니까 나도 고쳐주세요. 근데 그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눈물이 과다 분비가 돼서, 즉 많이 생기니까 빠져나가는 양은 아까 일정한데 많이 생기면 눈물이 고이겠지요. 그런 건데 그런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눈꺼풀에 염증이 있고요. 또 눈의 결막염이라든지 각막염, 또 눈에 뭐 이물질 들어갔을 때 한번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눈썹이라도 빠졌든지 바람 불때 먼지가 들어가면 눈물 펑펑펑펑 나기 시작하죠. 그런 눈물은 우리가 정상적인 펌프 경로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정 시간에 너무 많은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되는 속도를 쫓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고이게 되고요.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사실은 밑에 있는데요. 안구 건조증입니다.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참 희한하죠. 안구 건조증인데 왜 눈물이 날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눈물의 배출 장애죠. 즉, 눈물 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점, 눈물 소관, 눈물 주머니, 그다음에 눈물 길 그런 구조를 거쳐서 이렇게 눈물이 쫙코 밑으로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눈물 길이 그 중에서 어느 한 군데가 막히는 겁니다. 즉, 입구부터 막힐 수도 있고 눈물 작은 관이 막힐 수도 있고 주머니 밑에서 좁아지는 비루관이라고 얘기하는 그 관이 막힐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면은 눈물이 내려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이게 됩니다. 즉, 분비는 정상인데도 고이게 되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물이 내려가는데 큰 작용을 하는 것들이 눈 깜빡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깜빡이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근육의 뭐랄까요, 톤이랄까요, 강도가 떨어지잖아요. 저희들 근력이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면 어느 것이나 다 떨어지는데 이 눈꺼풀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하루에도 진짜 수천 번 움직이는 거거든요. 십몇 초에 한 번씩 깜빡깜빡거리니까요. 심장 다음으로 제일 많이 뛰고 있는 데가 눈꺼풀이라고 저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럴 정도로 열심히 깜빡깜빡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의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을 나는 옛날에 감을 때는 착 우리가 보면 가상자리에서부터 착 아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스무드하게 탁탁 감겼었는데 기능이 떨어지니까 서얼 감겨요. 서얼 감기고. 근데 감는 힘이 떨어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다 보니까 눈물이 또 고이고 이런 눈꺼풀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에 오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 이 많은 원인 중에서 어느 것인가를 찾아내는 게첫 번째 과정입니다. 즉,
눈물이 많이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막혀서 그런 건지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180도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예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안구건조증입니다. 건성한 증후군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안구건조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인은 결국은 눈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 맞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눈물이 부족한데요. 또 눈물은 하나의 그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잘 살펴보면요. 세 가지 막으로 이렇게 세 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눈물이요. 이게 뭐 얇은 게 무슨 층이 많냐 하는데 눈물의 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바깥에는요.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이요. 왜냐하면 기름이 있어야 증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증발되는 걸 빨리 증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맨 바깥층은 기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증발되는 걸 좀 억제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다음 눈 깜빡일 때까지 그대로 있어라 해서 기름이 있고요. 그 가운데 층은 아주 두꺼운 물입니다. 이건 진짜 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에 있는 물이 있고요. 또 맨 안쪽에는 점액이 있습니다. 점액. 점액이 있어서 눈물이 눈하고 이렇게 유난하게 붙어 있을 수 있게. 그런 작용을 하는 세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눈물도 이렇게 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눈물 자체가 대량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층, 지방층, 점액층 이 세 가지 성분 중에 한 가지만 나빠도 즉 기름기가 모질라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점도가 떨어져도 문제가 되는 거고 물의 양이 줄어들어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윤활작용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윤활유 작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했잖아요. 씻어내고 윤활작용하는 건데 윤활작용을 못하니까 눈이 뻑뻑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눈에 있는 것 같고요. 자꾸 충혈도 되는 것 같고요. 자꾸 손이 가고요. 그러다 보면은 눈에서는 머리에서는 또 이게 그 서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또 이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픈 영화를 보시거나 그 다음에 눈에 뭐가 들어가거나 기쁘거나 너무 기쁘거나 하품을 하거나 막 이러면은 눈물이 나죠. 그때 나오는 눈물은 한꺼번에 이 보조 탱크에서 확 쏟아져 내립니다. 이건 자극에 의해서 나온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눈물은 평상시에 눈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좋은 눈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극을 받으면 나오는 나쁜 눈물. 그럼 나쁘진 않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치 않을 때 나오기 때문에 나쁜 눈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눈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자꾸 그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즉 눈에 자극이 자꾸 많아지니까 머리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얘한테 지금 자극이 오고 있구나. 그럼 내가 빨리 좋은 눈물을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한꺼번에 펑 하고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갑자기 쭉 흐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눈물이 많이 나오시는 환자들 중에서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안구건조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 양반이 내가 지금 눈물이 많이 나와서 왔다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많이 나오는 눈물이 좋은 눈물 평상시에 우리의 촉촉한 눈물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눈이 펑 하고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과다 분비로 결국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증상은 정말로 너무너무나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모래알이 있는 것 같이 이물감이 느껴지고요. 눈꺼풀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깜빡깜빡할 때 부드러워야 되는데요. 이게 부드럽지는 못하니까 깜빡깜빡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꺼풀도 머리 지금 무거워지고요. 눈꺼풀도 무거워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다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 한 100번만 해보세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두통도 생깁니다. 두통도 생기고요. 눈이 뻑뻑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작용 중에서 눈물이 항상 투명하게 앞에 갖다 보호해줘야지 우리가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 유리창도 물 뿌리고 닦아주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막 달리다 보면 다시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물 뿌려갖고 한번 쫙 닦아주면 깨끗해지죠.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까지 앞에 막이 낀 것처럼 좀 뿌옇게 답답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눈을 우리가 보통 떠서 정상적으로 떠있을 시간이요. 한 15초는 떠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 눈물의 막이 깨지질 않아야 되는데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은 15초가 뭡니까? 한 빠른 분은 2초, 3초 그렇게 눈물막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2, 3초마다 사인이 오는 거예요. 깜빡여라. 깜빡여라. 2, 3초마다 깜빡. 깜빡. 깜빡하다 보니까 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눈물 깜빡이느라고요. 그래서 책을 볼래도 하루 종일 깜빡깜빡거려야 돼. 책 보기도 귀찮아지고. 이게 뭐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외부의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는 평상시에 눈물이 촉촉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래도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먼지가 들어온다든지 그건 눈물에 싹 씻겨 내려가야 되는데 눈물이 없으니까 바람이 들어오면 다이렉트로 그냥 눈에 자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만 나가면 눈물이 막더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눈도 또 촉촉하게 또못 적셔주니까 맨날 충혈이 돼 있으면 뻘건 눈, 너 밤샜냐? 맨날 술 마셨냐? 뭐 이런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안과에서 많은 이런 환자들이 사실은 그냥 만성 결막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병원에 가셨는데 결막염, 염증이 좀 있으시군요. 이렇게 말씀을 대충 듣고 오십니다. 근데 그 염증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원인이 안구건조증 때문에 오는 2차적인 염증입니다. 그 원인은 사실 안구건조증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콘택트 렌즈 끼시는 젊은 분들, 뭐 여긴 젊은 분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젊은 분들 콘택트 렌즈를 오래 끼다 보면은 또 눈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마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나 멀쩡하게 렌즈 잘 썼는데 요즘에 와서는 못 쓰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눈물이 평상시에 우리가 100% 낮에 분비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저녁이 되기 시작해서 밤 사이에는 보통 사람들도 눈물의 분비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딱 반으로요. 정상인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족한 사람들이 거기서 더 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 사이에는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게 떠보려고 그러면 아침에 뜨려고 그러면 눈이 막 따갑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잘 떠지지도 않고 눈곱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눈을 뜨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이게 또 우리가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들을 사실은 치료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치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요인도 되지만 치료도 된다는 거죠. 머리 염색하고 나면 염색약이죠. 특히 염색약도 문제지만 탈색시키는 거 있죠. 탈색시키느냐. 그 탈색제는 더 눈에 나쁘다랍니다. 염색을 하고 나시면은 염색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염색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환자분들이 염색만 하시면 분명히 증상이 심해지십니다. 탈색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염색약품 외에 하다 보면은 뭐 미장원 가시면 한 3시간 하시죠. 염색하고 펌하시는데 여자분들 특히 한 3시간 걸리신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그 안에 뭐또 히타되고 말려대지요. 그다음에 무슨 약물 계속 처리하지요. 이러는 것들이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염색을 하면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증상이에요. 그다음에 화장품, 눈뭐 화장하다 보면 화장품들이 아무리 뭐잘 만들어도 눈에 들어가게 돼 있죠. 특히 눈 화장하고 뭐 파운데이션 바르고 하다 보면 알갱이가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 알갱이들이 다 씻어져 내려가니까 눈 한번 깜빡하면 좋았는데 이게 씻어 내려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남아가지고 자극을 계속하는 겁니다. 알갱이들이. 옛날에 그또뭐 화장품 중에서 그또 살구씨 뭐 이래가지고 한참 동안 뭐잘 나가던 그게 있었거든요. 살구씨. 근데 살구씨가 진짜 갈아갖고 넣었는데 그 갈아넣다 보니까 그 껍데기들이 남아가지고 눈에 하다 보면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막 눈을 막못 뜨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화장품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입자들이 눈에 들어가면은 눈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안구건조증 환자의 가장 큰 적은 바람입니다. 바람. 예. 피는 바람도 굉장히 무섭지만요. 밖에서 부는 바람도 굉장히 안구건조증 환자한테는 힘듭니다. 그래서 바람만 들어가면 눈을 못 뜹니다. 눈을. 도대체 이 자극에 대한 감도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서 바람을 피지 말으셔야 되고 바람을 쐬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시간의 독서 잘하라 그래도 잘 못하십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것도 피하셔야 되고요. 또 특히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오랜 시간 TV를 본다거나 또 특히 여기 아이들, 자녀분들 혹시 손자분들 계시잖아요. 걔네들 컴퓨터 이렇게 켜놓으면요. 안구건조증이 생깁니다. 어린애들이. 왜 생기냐면요. 집중을 해가지고 눈을 깜빡거리진 않아요. 그냥 뚫어져요. 게임하다 보면 특히 눈 한번 깜빡거리면은 뭐가 죽을까봐 아주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눈을 부릅뜨고 하다 보니까 안구건조증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인데도요. 그래서 TV 시청하는 거, 컴퓨터 작업하는 거, 되도록이면은 10분, 20분만 하면 좀 쉬게 해주고, 눈좀 감고 있게 하든지, 멀리 보게 하든지, 뭐, 플러그를 다 뽑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지만. 그래서 하긴 하는데, 한 20분 있으면 좀 쉬었다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안 되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그다음에,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모든 병이 나빠집니다. 뭐, 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특히, 또, 겨울철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왜? 건조해지니까요.
건조함은 가뜩이나 눈도 없는데, 눈도, 눈물도 없는데, 안구 건조증인데, 건조함이 더 오기 때문에 눈의 증상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드시는 이제 약품들이 있습니다. 뭐, 골다공증에 드시는 호르몬제, 뭐, 갱년기에 드시는 호르몬 제제, 이런 제제들이 또 눈물의 생성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약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비타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요,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병은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즉 치료를 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치료해달라 그러시면 글쎄 어디 가서 불로초를 좀 구해오시든지요. 그 약 외에는 이거는 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증상을 완화시켜 드리는 것뿐입니다. 늙어가는 걸 우리가 돌이킬 수 없듯이 그냥 많은 나쁜 증상들,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악화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줄여주는 겁니다. 즉, 뭐 TV 시청 같은 거 자주 안 하시고 눈을 좀 가끔 깜빡깜빡 거려주시고 바람이 부니까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야죠. 또 집안에 있을 수만은 없지요. 밖에 나가실 때는 안경을 끼시는 겁니다. 안경, 보안경, 우리가 보안경, 보안경 하지요. 저는 옛날에 그 보안경이 진짜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보안경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요. 바람이 오는 거를 막아줍니다. 1차적으로. 안경에 부딪히잖아요. 바람이. 그렇기 때문에 좀 눈이 보호되고요. 또 너무나 많은 사고에 저희들이 이제 노출이 돼 있거든요. 안경 하나가 있으면서 눈을 많이 보호해줍니다. 그런 안경들이요. 물론 재질을 좀 잘 고르셔야 되지만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안경도 쓰시는 것도 좋고요. 또 집에 계실 때 가습기, 특히 겨울철에 가습기 틀어놓은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호흡기에도 안 좋고 피부에도 안 좋고 근데 눈에는 더더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시면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가습기를 틀어놓는 일입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습기 틀어놓으시고 방방마다 가습기 틀어놓으시고 해서 가습기를 틀어놓으셔서 방의 실내 습도를 갖다가 높여줘야 됩니다. 특히 요즘 아파트 옛날에는 이런 병이 적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어려워서 난방을 잘 못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겨울 되면 내복 한두 개씩 껴입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집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 아파트를 가보면요.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집들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병들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 그 다음에 적당한 습도 두 가지를 항상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 피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타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병원에서 할 일은 뭐냐? 안 나오는 눈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때려가면서 이렇게 눈물을 쏟아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눈을 조박을 수도 없고 눈을 찌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공 눈물을 드립니다. 인공 눈물. 이 인공 눈물은 우리 눈물 성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점도만 조금 더 높여놓은 겁니다. 즉 우리 눈물이 한 15초, 20초 버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만드는 인공 눈물들은 1시간. 30분, 1시간 이 정도를 버텨줍니다. 한번 넣으면은요. 그렇게 좀 버텨주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근데 아무리 긴 뭐 눈물약, 인공눈물약, 아무리 좋은 뭐 미제고 독일제고 일제고 국산이고 뭘 써봐도 사실은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이론적으로 하면 이걸 30분마다 한 번씩 떨어뜨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러고 삽니까?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기는 자주 넣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참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눈물 나가는 길은 멀쩡하고 눈물은 적고 그러면은 거꾸로 어떻게 하느냐, 눈물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일부를. 여기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쪽으로 네 개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막아봅니다. 그래서 막아놓고 그러니까 조금 더 유지하라는 뜻이죠. 있는 눈물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라는 뜻에서 눈물점을 한번 막아봅니다. 근데 이거 한 번에 막았다가 그 다음에 눈물이 고이면 곤란하기 때문에요. 요즘 뭐 의술이 개발된다는 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기에 싹 들어가서 살짝 넣어놓으면요. 일주일 있으면 싹 녹아 없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보는 거예요. 넣어놓고요. 넣어놓고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한번 지내보시면서 아, 이걸 넣어놨더니 굉장히 편안하네. 그러면 계속 이제 막는 거고요. 해봤더니 난 눈물이 더 고이고 더 불편하더라. 혹은 난 막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방법을 또 권유해보는 겁니다. 뭐 두 개를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약물요법이 있고 수술요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새로운 또 약이 또 개발이 되었습니다. 즉 눌물을 갖다가 조금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생성을.
그래서 특히 눈물에 눈에 염증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골이기 때문에 그런 염증을 갖다가 없애고 눈물 생성을 촉진시키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팔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면 약이 좀 고가라는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나서 아, 이 약 쓰니까 훨씬 증상이 좋아진다라는 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작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 약들을 저희들이 처방을 해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눈물길 이렇게 되어 있다 했죠. 눈물청, 그다음에 눈물소관, 커다란 눈물주머니, 그다음에 눈물관.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뚱뚱한 눈물주머니하고 그 밑에는 또 얇지요. 이것들이 전부 뼛속에, 여기서부터는 전부 뼛속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뼛속 길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뼈 사이의 구멍이 좁아들게 됩니다. 좁아들게 되고 이 앞에 눈물 소관도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잘 내려앉는 배출의 이상, 그렇죠? 아까는 생성의 이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배출의 이상입니다. 배출의 이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좁아지느냐?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뭐 사실 제가 또 의사를 해봐도 도대체가 뭐 원인이 뭐냐 말씀드렸을 때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는 병이 제가 손꼽아봐도 몇 개 없습니다. 사실은. 참 죄송한 말씀 참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모른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의사입니다.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정말 원인은 잘 모르는데 아마도 일단 뭐 저희들이 퇴행성의 과정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자와 여성분들에게 이상하게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 7대 3 정도로요. 그걸 보세요. 여자들이 원죄가 많아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뭐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여성 호르몬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또 시기가 40대 이후 딱 여성분들의 갱년기하고 같이 물려서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호르몬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치시거나 외상을 받았다거나 아주 결막염을 심하게 앓으셨거나 이 눈물길이 내려가는 최종 경로는 코 속이거든요. 또 코 속에 이상이 있으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래서 코가 또 기형이라든지 코가 부어있다든지 이러면은 또 그 밑에 쪽에서 막혀갖고 위는 멀쩡한데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애들도 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건 다르기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경우도 생기는 등 원인은 하여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증상은 단순합니다. 눈물이 철철철철 납니다. 사시사철 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납니다. 더 심해지는 건 겨울철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그 재밌는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데리고요, 영하 10도 되는데 바깥에다 한번 내몰아봤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봤더니요, 70%의 환자들이 눈물을 줄줄줄줄 흘립니다. 날이 추워지면은요, 즉 정상인 사람들도 날이 추워지면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하물며 눈물 내려가는 게 막혀있는 사람들은 겨울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눈물 줄줄줄줄줄줄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놔두면은 눈물이 또 이게 나에 생기는 것들이 40대 이후라 했잖아요. 40대 이후 뭐 저도 지금 피부가 많이 위에가 지금 처지고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먼저 처지거든요. 여기가 계속 짓물러요. 짓물르고 화장 한번 하면 다 번져요. 그러니까 아주 미칩니다. 아주 이거. 아주 사소한 건데 여성분들한테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짓무르고요. 계속. 눈물이 여기 고여 있으니까요. 살이 싹 덮어가지고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놔두면은 항상 그런 말 있죠. 고인 물은 썩는다. 이게 계속 순환이 돼야 되고 10초마다 10초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눈물 주머니 안에 고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썩게 됩니다. 즉 썩는다는 거는 감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균이 들어와서. 눈물 안에 아무리 우리가 그 항균 처리를 할 수 있는 성분들이 조금 있다고 하지만 고여가지고 썩어가는 걸 막을 정도로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골마 터집니다. 탱탱탱탱 불어나게 됩니다. 곪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인물은 썩는다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 합병증이 왜 무서우냐면요. 이 눈은 바로 뒤쪽이 뇌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퍼져가지고는 눈 뒤쪽으로 해갖고 뇌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는 이게 원인이 돼갖고 치명적인 결과를 아주 우습지도 않게 눈물구멍 하나 막혀갖고 치명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섣불리 그냥 웃어서 넘길 만한 질환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럼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일단 한 번들 환자분들 오시면은 저희들이 현미경을 갖고 봅니다. 앉으신 다음에 이렇게 눈을 보면요. 첫째 증상,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눈물이 정상적으로 고여 있는 층이 한 1mm 정도 고여 있어야 되거든요. 1mm. 현미경으로 보면 딱 나옵니다. 근데 그게 한 3mm 정도 이렇게 그렁그렁 고여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럼 뭐, 일단 진단 끝난 겁니다. 그만 봐도 합니다. 아, 막히셨군요. 자, 얼마나 막혔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검사를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사기, 뭉뚝한 주사기입니다. 찌르는 거 아니고요. 뭉뚝한 주사기를 통해서 이 눈물점을 해갖고 여기다 물을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쏴봅니다. 그러면은 정상인이라면 밑으로 날아가야 되겠죠. 코로 물이 꿀떡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디로 넘어가느냐? 위로 하나도 안 넘어가고 위로 그냥 도로 칙 나옵니다. 넘어가세요? 아니요. 하나도 안 나갑니다. 꽉 막힌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사기로 하면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도요, 주사기를 갖고 확 해보면 조금 내려갑니다. 왜? 주사기를 확 쏘니까 막혀있는 게 뭐, 지가 뭐 뼈가 완전히 다치지 않는다면 조금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우리가 힘을 확 주니까 조금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눈 깜빡거리는 그 힘으로는 못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꽉 막히진 않았지만 꽉 막힌 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검사는 사진을 찍어봅니다. 엑스레이를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눈물점에다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 조영제를 이렇게 싹 쏩니다. 쏘면은 눈물길 따라 쭉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입구가 딱 막혀 있으니까 조영제가 여기서 딱 끝나는 겁니다. 여기가 눈물 주머니고 여기가 눈물 내려가는 관이어서 이쪽은 내려가죠. 이쪽 허연 거 보이시죠? 이렇게 크게. 이쪽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여기서 딱 막혀버린 겁니다. 즉, 아, 그러면 이분은 막힌 부위가 눈물 소관에서 눈물 주머니로 들어가는 입구가 막혔구나. 어떤 분들은 또 눈물 주머니에서 눈물 관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 부분이 막혔구나. 이분은 위에만 막혔구나. 이분은 아래만 막혔구나. 하는 부위를 갖다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을 해주고, 처치를 해주고, 또 그 부위에 따라서 수술의 성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원인이 어디냐, 그 다음에 어디냐. 근데 불행히도 이거는 약물 치료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번 막힌 관은 약물을 써가지고는 뚫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여기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면은 쇠꼬챙이를 갖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뚫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뚫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뚫어놓으면은 당분간은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조금 며칠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면 결국 또 막힙니다. 근데 너무 많이 뚫으면은 그거 자체로도 우리가 기능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많이 하는 거는 저희들이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위에 따른 치료입니다. 눈물점이 막혀 있으면은 눈물점을 넓혀줘야 되겠죠. 그죠? 눈물 길이 좁아져 있으면은 길을 갖다가 좀 넓혀갖고 유지시켜야 되겠죠. 근데 꽉 막힌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은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요. 그래서 뭐 계속 나옵니다. 이게 눈물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눈물점. 아예 입구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흔히 결막염을 심하게 앓았다든지요. 그 다음에 노화가 되면서 눈물 자체, 이 눈꺼풀 자체에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거기다 살이 붙어가지고요. 아주 입구만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입구만요. 그런 경우에 눈물점에 대한 수술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아주. 눈물점이 이렇게 크기가 원래 이만해야 되는데 요만하게 좁아져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가위로 톡 자르고 톡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커지지요. 요거 한 가지만으로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눈물점만 막히신 경우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치료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눈물길이 100% 막히진 않았는데 한 반 이상은 막혀있다.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막힐 게 뻔하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냥 불편하신 대로 더 지내시다가 꽉 막힌 다음에 큰 수술 하십시다. 근데 이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본인도 불편하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뭘 해보느냐. 실리콘으로도 관을 넣습니다. 실리콘 관을. 관을 정상 눈물길에다가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관이 들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넓히겠죠. 그게. 그래서 그걸로 유지를 시키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6개월 내지 1년 후가 되면 그 관을 싹 빼버립니다. 그러면 그 관을 넣어놨기 때문에 좀 넓어져가지고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길을 내기 전에 한 번 정도 시행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률은요, 한 50% 됩니다. 즉, 반은 좋아지시고요, 반은 허나마나랍니다.
근데 이 수술은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아까 눈물 내려갔던, 죄송합니다. 눈물 내려갔던 길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아졌던 길들이 관이 있으니까 좀 넓어지겠죠. 장점은 부분 마취로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 또 입원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비용도 굉장히 싸다는 거. 그래서 큰 수술 받기 전에 또 한 가지 조건은 막힌 지가 너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즉, 눈물 나기 시작한 게 최근 1년 정도 됐다. 이런 분들에서는 한번 권유해 드려볼만 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개 얼마나 되셨을까 그러면 꽤 됐습니다. 몇 개월 되셨는지, 몇 개월은 무슨 몇 년은 됐지요. 뭐 10년 됐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눈물 좀 나는 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셨거든요. 모든 분들이. 나이 주변에 물어봐서 나이 들으면 그 눈물 좀 나지, 그 유난을 떨고 지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일찍 조기에 오면은 조기에 간단한 치료 갖고도 반은 좋아질 수 있는데 치료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꽉 막혀서 오니까 이런 수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야. 또 눈물길이 그래서 해보니까 완전히 막혀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길은 못 씁니다. 그 길은 못 쓰고 눈물주머니 옆에 뼈를, 이렇게 여기가 있거든요, 눈물주머니가. 눈물주머니하고 코 안을 이어지는 뼈에다 구멍을 크게 뚫습니다. 이따만하게 뚫어가지고요. 직접 거기로 이제 다이렉트로 내려가라고요. 뭐 눈물 속안을 대갖고 주머니를 통해갖고 막 이렇게 내려가던 거를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입구에서부터 바로 이쪽으로 빠지라는 겁니다. 길을 새로 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입원도 하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신마취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신마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국소마취를 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근데 국소마취를 하는 이유는 전신마취를 못하기 때문에 국소마취를 하는 겁니다. 즉 국소마취를 하다가 이게 또 코를 통해서 하고 피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환자분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게 드릴을 가지고요. 막 드릴을 가지고 코뼈를 막 갈아가지고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뜯어내야 되고. 근데 이게 막 드럭드럭 갈는 소리 들리지, 피 컬컬 넘어가지 막 이러면요. 환자들이 망정이 기절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재워드리는 게 훨씬 속 편합니다. 환자분들한테는. 저도 수술하기도 편하고요. 왜냐면은 꿀떡꿀떡 침 넘어가자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시지 그러면은 수술 시간도 두 배로 걸리고 환자분은 환자분들은 고통 다 갖고 가시면서 전신마취를 하고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했던 이 수술은요. 거의 역사가 100년이 된 수술입니다. 100년.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눈물이 나면 어떻게 했느냐. 뼈를 뚫고 그냥 해갖고 새 길 내면 되지 뭐 해갖고 확 뚫어버린 거예요. 그럼 100년이 된 수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를 이만큼 쬐습니다. 이 바깥들을요. 바깥들을 이만큼 쬐고 다 제끼고 뼈 뚫고 그 다음에 새로 길 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흉이 이만큼 남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정말 좋은 게 그 사람들이 참 한 가지 좋은 거는 이 피부가 흉이 잘 안 남아요. 걔네들은요. 근데 색깔이 조금 진해질수록 즉 동양인들은 여기 흉이 꽤 남습니다. 흑인들은 무지하게 많이 남습니다. 다행이죠. 저희는. 근데 흉이 남는데 물론 시간이 한 2년, 3년 지나면 흉이 많이 옅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안경 끼는 자리가 때문에 안경을 끼면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흉이 굉장히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꼬매놨으니까, 째놨으니까, 째고 꼬매고 하면 이게 숭추가 퉁퉁 붙잖아요. 그거 가라앉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안경 끼시는 분들은 안경도 못 끼시거든요. 이게 다 가라앉아야 되니까, 몇 달 동안은요. 그럼 많이 불편한 점이 있어갖고, 최근에는 코를 통해서 합니다. 어차피 뚫는 건데, 아, 이리 뚫으나, 여기서부터 뚫으나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가지고요. 코로 들어가서 내시경을 보면서 거꾸로, 코에서부터 이제 뼈를 뚫고, 네, 그러니까 이 피부는 안 뚫어도 되는 거죠. 그런 수술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만큼 찢는 겁니다. 콧대 옆에 있는 데를요. 여기 한 2, 3cm를 쭉 찢습니다. 그 다음에 열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코뼈를 갖다가, 이 뼈거든요, 이게. 이 뼈를 갖다가 잘라냅니다. 이렇게 독 잘라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안쪽 거하고 이어주면은 구멍이 생기죠. 괜찮습니다. 수술 성공률 90% 정도 되고요. 아주 좋은 수술입니다. 다만, 피부에 흉터가 남는다는 거. 또, 쬐고 꼬매고 하기 때문에 회복이 좀 더디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죠. 내시경을 하는 거는 코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쬐고 꼬매고를 일단 안 합니다. 그러니까 흉이 없죠. 그러니까 쬐고 꼬매고 안 하니까 회복도 굉장히 당연히 빠르겠죠. 성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90%, 약 85%에 90%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코가 안 좋은 사람들은 수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코가 굉장히 좁은 사람들,
코 모양도 눈 모양도 가지각색인데요. 코 한번 내시경을 들여다보면요, 가지각색입니다. 코 모양도 이쪽으로 흰 사람, 저쪽으로 흰 사람, 이렇게 뚱뚱한 사람, 막혀 있는 사람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뚫어야 되는 부위는 다 거기 한 군데인데 거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비인후과에서 먼저 수술을 해가지고 코 구멍을 조금 넓히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수술을 하고 시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끙끙끙끙거리면서 무리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경우들은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을 가지고 코 속으로 넣어서요. 예. 이거 제가 옛날에 외국에 있을 때 하던 환자인데요. 외국 사람들은 참 좋아요. 콧구멍이 되게 크거든요. 콧구멍이 커갖고요. 정말 편해요. 잘 들어가요. 기구가 막 수십 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콧구멍이 되게 조그매요. 그래갖고 기구가 드릴도 들어가야 되고, 집게도 들어가야 되고, 물도 뿌려야 되고, 빨아도 내야 되고, 한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니, 코 속으로, 요 조그만 콧구멍으로. 근데 좀 모질라요, 공간이. 그 대신 장점이 또 있습니다. 걔네들은 코가 길어요. 한참 들어가야 돼요, 속까지. 근데 동양 사람들은 짧아요, 코가. 요 길이가. 그래서 얼마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그런 또 편안함도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를 통해 갖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눈물길이 수술하고 나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수술이 완벽한 수술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완벽한 수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합니다. 뭐 수술하면 다 생기죠. 그렇죠? 염증 생기고 출혈 생기고 이런 수술 다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합병증,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뭐 출혈 같은 건 저희들이 치열을 잘 해놓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다 이제 끝나고 나서도 관을 넣어놓거든요. 임시로 관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유지를 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관을 뺍니다. 근데 그 관이 일찍 빼갖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수하다가 이렇게 비벼요. 그럼 쑥 빠져나옵니다. 그럼 다시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못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 이발소에 가서 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있네로 쭉 뽑아갖고 오십니다. 아주 미쳐버립니다. 저희 아주. 그래서 이발소 가서 조심하세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비빕니다. 졸리니까요. 비비다 이렇게 비비면 쭉 빠져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수술할 때 여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튜브가 있거든요. 그 깔짝깔짝거리시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오세요. 그 튜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셔갖고 거울 보다가 아, 이게 뭐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또 잡아 빼갖고 오십니다. 아주 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튜브가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럼 사실 간단하게 다시 넣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요. 근데 너무 많이 빼갖고 오시면 못 넣습니다. 그럼 잘라내고 새 튜브 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번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를 뭐 겉으로 하나 안으로 하나 어차피 코 안에다가 저희가 구멍을 뚫어놓고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에 염증들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명 수술하면 한두 분은 꼭 재발하십니다. 눈물관이 막혀 있는데요. 근데 왜 재발을 하냐? 잘 모릅니다. 그것도요. 원인도 모르지만 결과도 잘 모릅니다. 뭐 저희가 사실 한방을 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방에서 참 좋은 거 하나 배웁니다. 체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방에서 다 그러죠. 그래서 뭐 약이에서 잘안 낫는, 왜안 낫니? 그럼 체질이 안 맞으셔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서 저도 배웠습니다. 체질이 안 좋아서 그러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조금 치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정말로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코 수술을 해놨는데 똑같이 수술하죠. 뭐 제가 똑같이 방법으로 똑같이 수술하는데 물론 코에 대한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코 속이 깨끗이 한 3주, 4주면 낫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계속 군살이 자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군살이 계속 자라가게 되면은 수술해놓고 저희가 구멍을 이만큼 뚫어놨는데요. 이 재생 능력,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은 아주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뼈를 이만큼을 뚫어놨는데도요, 뼈가 다 다시 자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만큼 남느냐? 원래 수술했던 거에 한 15%만 남습니다. 도로 다 다쳐버려요. 근데 재수가 없으면 이게 홀라당 다 다쳐버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수술 한번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저도 죽고 싶죠,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르거든요, 저희는. 그렇다고 뭐 구멍, 코에 뼈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 더 들어가고 코를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코에 염증이 많이 생기시는 분, 군살이 자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시 수술하고요. 제가 기억하는 분한 분은 제가 4번까지도 수술해봤습니다. 4번까지. 저도 지속하기 때문에 절대 제 입에서 먼저 포기하라는 나는 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혔으니까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끝까지 해봤는데도 안 되면서 환자분이 가셨습니다. 이제 그만하랍니다. 선생님도 미안하고 나도 미안하면서
제가 더 미안하죠. 죄송합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끝까지 해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큰 어른들의 생기는 눈물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저희들이 알아봤고요. 또한 가지는요, 이게 흔히 있는 겁니다. 아기들. 태어난 아기들. 손자, 뭐, 자제분들, 또 조카, 뭐, 이렇게 보실 텐데요. 애들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이쁜데, 이놈들이, 아, 항상 눈물이 그런 고여있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눈물이요, 태어나고 나서요, 한 100일 되기 전까지는요, 안 납니다. 아세요? 그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은 막 앵앵앵앵 우는데, 갓난아기들이 막 앵앵 우는데 눈물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나요. 소리만 납니다, 소리만. 눈물 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한데요. 그래도 한석 달은 지나야지 눈물이 제대로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까지 눈물이 안 납니다. 몰랐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땐잘 모르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몰랐는데, 한 100일 지나고 났는데, 애가 이렇게 눈물이 항상 눈이 지저분한 거예요. 눈곱도 끼고, 눈도 그렁그렁, 눈물도 고여있고, 맨날 우는, 이게 밖에 데리고 나가면 이제, 아, 또 초대기는 또 특히 그렇죠. 세상에서 지 애기가 제일 이쁘잖아요. 사진관 가서 찍으면 얘 사진을 왜안 걸어놓나. 내가 보기엔 당연히 우리 애 사진을 걸어놔야 되는데 얘 사진을 왜안 걸어놓고 이렇게 못생긴 애들 사진을 걸어놨을까? 자기 자식이 제일 이뻐 보이거든요. 특히 첫 손주 더 이쁘다고 그러대요.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쁜데 그래서 막 데리고 나가면 아이고 너또 울었니?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안 울었는데 안 울었는데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게 출생시부터 눈물관이 막혀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정상인의 한 6, 내지 10%라니까 10명이 하나는 이러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썹이 이렇게 우리나라 애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싹 말려갖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을 항상 찌르니까 아기가 눈물이 흘리고요. 또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자연분만을 해갖고 낳는 경우에 아이들을 낳는 경우에요. 부모님의 엄마의 그 산도를 타고 나오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아기가. 그래갖고 산도를 통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뭐 눈에 뭐가 들어갔다는 걸뭘 압니까?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들 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우는데 배고픈가? 기저귀 갈아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모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울 때는요. 조금 뭐 해보고 계속 그러고 눈을 못 뜨는 경우에는 병원을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길이 막히면 항상 눈물이 고여있으니까 애가 지저분하고 닦아도 눈곱이 계속 끼고 애 염증 자주 생기고 미관상으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통계를 제가 옛날에 내봤더니 6.25%라고 나왔는데 책마다 틀린데 6에서 1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애들이 사실은 태어나면서 왕 하고 울어야 되거든요. 그 울면서 이 압력에 의해서 코에 있는 눈물길들이 팍 하고 뚫리는 겁니다. 근데 뭐안 울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게 좀 단단하게 막혀 있었겠죠. 그래갖고 안 뚫리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70% 정도는 저절로 뚫립니다. 돌 지나기 전까지요. 문제는 돌이 지날 때까지 안 뚫리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즉 6개월, 7개월이 됐는데도 계속 난다. 그러면 우리가 오셨을 때 마사지를 해드리라고 합니다. 마사지를. 여기 눈물 주머니를 갖다 꽉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보시면요. 네, 이렇게. 요 부위를 갖다 꽉 눌러가지고요. 여기가 눈물 샘이 있는 거, 눈물 주머니가 있는 데거든요. 눈물 주머니 꽉 넣어갖고 우리가 수동으로, 그죠? 압력을 탁 줘가지고 팍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확 밑으로 내게 되면 곰이 이때 구멍이 순간적으로 퍽 뚫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마사지를 해주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먼저 해주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저희가 병원에 오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밑으로 한번 내려주는 그런 동작을 갖다가 저는 하루에 세 번, 한 번에 세 번씩 3, 3, 9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기도 하고요. 또 마사지를 끝나고 나면은 눈꺼풀 땡기고 염증이 또 생기면 곤란하니까 반드시 안약을 넣어주는 걸 갖다가 권유해 드립니다. 이런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요. 불행히도 이래도 좋아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눈물길, 아까 위에 눈물길, 아래 눈물길 있다고 했잖아요. 위에 눈물길로 이렇게 가느다란 꼬챙이를 집어넣습니다. 꼬챙이를 살짝 넣어가지고 그 길을 따라 싹 내려갔고 되게 막히는 부위가 요 밑에 맨 끝머리가 막혀서 많이 태어나거든요. 여기를 갖다 꼬챙이로 폭 뚫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한번 하고 나면은 거의 한 7, 80%는 좋아집니다. 한 번만 뚫어도. 근데 또 이게 또 저항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다 보면은 70%라 그랬죠. 한번더 뚫어줍니다. 한 번까지는 더 해봅니다. 저희가. 근데 두 번에도 안 되는 경우는 저희도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냥 눈물길이 조금 막혔을 때는 실리콘 관. 실리콘 관을 갖다가 넣어줍니다. 이거는 돌 지나서까지 해봅니다. 근데 순성공률은 90% 이상 됩니다. 95%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실리콘 관만 넣으면은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뭐 아이들은 3개월 유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애들은 뭐 졸리면 비비니까요. 빠져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고 나면은 많이 좋아지고요. 그래도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약 또 한 3%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전체. 그러니까 난 막힌 애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은 어른과 똑같은 방법으로 콧속이나 혹은 겉에 통해갖고 눈물길을, 기존의 길은 포기하고 새로 내주는 길을 5, 6세 정도에 꽤 일찍 하는 거죠. 5, 6세가 되면 이게 앞면에 그래도 골격이 어느 정도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 나는 게 보면 연령대로, 연령별대로 다 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안 날 줄 알았더니 어린아이들도 다 나고요. 그래서 하여튼 눈물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건데 그걸 우리들이 원인, 치료, 각각 사람마다,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더 이상, 그죠? 네. 눈물 흘림은 평생 가지고 다니는 불편한 게 아니고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 거. 그렇지만 치료가 안 되는 질환도 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